안녕하세요, 노키모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우드클립이 들어있는 유모차 모빌이나 딸랑이의 경우에 간혹 가다가 두꺼운 곳에 끼어서 벌어졌다고 하셔서 고장난 경우에 저희한테 이제 수리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오늘 한번 상담을 하다가 아무래도 영상을 남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이 고장난 클립을 준비했어요. 지금 안 닦입니다. 원래는 이게 꽉 맞물려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닦이지가 않고 튕겨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쪽 깊숙이까지 제 손가락을 보시면 여기까지 두꺼운 걸 넣거나 딱딱한 거를 넣으셨기 때문인데요. 조금 두껍고 딱딱하다 하더라도 여기 끝에만 해주시면 여기가 휘지 않는데 특히나 이 깊숙이까지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 고장이 나지 않으신 경우에는 여기에만 사용하시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깊숙이 넣었을 경우에 보통 고장이 나는 것을 고객님들하고 확인했을 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똑같이 깊숙이 넣어서 고장난 상황을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서 고치는 방법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 우드 클립과 이 첫 번째 이 메탈 클립 부분, 이 슬라이드 부분을 사이에 중심을 맡고 있는 부분이 이 봉인데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드 클립 붙어 있는 이 판자 부분하고 대비했을 때 지금 90도 이하이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90도 이하이죠. 이거를 좀 더 벌려서 완벽한 90도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감쪽같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가리킨 부분을 집으시고 휘어서 벌려 주세요. 90도가 될 때까지. 우드 클립이 붙어 있는 그 부속품과 90도가 될 때까지 벌려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맞물려집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지금 수건인데요. 타월에다가 끝부분을 달았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